여기 옳다는데? 와, 너무 높다, 남편. 너무 높아. 더러운 거죠, 그쵸? 오늘 잘 될 것 같아. 저 화이팅! 화이팅! 힘 업! 오! 최고, 최고, 최고! 힘 업! 코치님보다 더 잘했어! 코치님보다 더 잘했어! 잘했어! 와, 일자, 일자! 부럽다! 다리도 다리 좋았어!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하지? 이게 3m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? 좀 한이 걸려야 되는데. 선생님 얘기하신 사이에 저희 호동이는 내려오세요 이제. 대하 드라마가 하나 좀 써줘. 저기 아니 무슨 왕도 아니고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앉아가지고. 형이 맞지 밥 먹고 온다 이제 혼자 인사하고 싶어. 발끝 힘주고 자세 됐어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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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동 씨 화이팅! 화이팅! 아. 하나, 둘. 하나, 둘.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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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수가 이쁘게 해줘. 나오세요. 와, 와, 와. 아, 근데 내 자신 극복했어. 하나 정도 됩니까? 아, 와, 와, 와. 이거 완전 일자로 들어갔어요. 아, 일자로 들어갔어요. 아, 아, 신나다. 멋있었어요. 나 이게 그 5m라는 이 높이는 또 굉장히 사실은 넘어야 될 숙제고 또 저 마음의 어떤 공포의 선인데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어떤 느끼는 어떤 행복감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. 막이나 불안감, 공포. 아, 뭔가 저 5자를 3자로 딱 바꿔줬으면 좋겠어요. 굳이 안 되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저거 맞아요. 숫자만 이렇게 이렇게 딱 벗겼더니 옷 입다. 아 진짜? 선생님 노트에 대한 다리만 다리 방법이 없어요? 아니 이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? 없어요. 진짜? 다리 배울 때 이렇게 두려움이 관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오빠 저 배웠어요. 어떻게 돼요? 그보다 더 높은 걸 뛰면 그게 극복이 된대요. 오빠 5m가 무서우면 7m으로 뛰면 5m가 안 무서워. 요이 당연한 거 같은데? 그럼 뭐 63 빌딩에서 뛰지 왜? 우리 저 플랫폼에 있는 코치님이 오늘 현중이 안 된대. 호동이 형 5m 위험하대. 3m 더 몇 번 더 해보래. 지금 5m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사람이 언제 오니래. 하체를 타월한테 잡아주는 게. 아까 놀래더라고. 내가 진짜 거짓 내 거짓말입니까? 진짜지요? 나 지원해. 지원아 빨리 밥 먹으러 가자. 왜? 드시고 오세요. 이런 목소리 오랜만에. 드시고 오세요. 여기서 앉아가 솔직히 이거 갈 때 이 외로움은 그 고통은 어떤 그걸 해냈다는 대견함 스스로. 아 진짜 아는 얘기겠다 진짜. 지원아 물 보지 말고 말 생각하지 마라. 그냥 저 멀리 보고 또락부락 그냥 소모 안 닦아. 아이 나 조금만 더 시간 주면 안 돼요? 이 맨발의 친구들 글씨가 더 무서워. 이걸 왜 깔아놔가지고 글씨가 다 보여. 어?